되면 한 6.8km 정도 나온다. 그러면 뭐 하차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신 건가요? GV80이라든지 뭐 이런 국산차를 뭐 구매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현기차를 싫어하고 막 현기차라고 놀리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고 차가 엔진 오일을 많이 먹어요.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안녕하세요, 폴리의 카터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는 포르쉐에서 2002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SUV 차량 카이엔 GTS 모델입니다. 웬만한 스포츠카급의 스펙으로 많은 자동차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차량인데요, 포르쉐의 카이엔 GTS 차량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시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르쉐 2013년형 GTS 차주분을 만나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쉬고 있는 포르쉐 카이엔 차주 오승우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올해로 이제 34살입니다. 91년생 34살인데 포르쉐 카이엔을 몰고 계시는데 차량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NANG 마지막 다이어노키죠. 다이어노키 V8을 가지고 있는 카이엔 GTS라고 하고요. 그게 가장 큰 이제 이 차의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죠. 예. 이게 2013년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현재 몇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신 차인가요? 현재 12만 7천 킬로. 그러면은 뭐 킬로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차량을 인도를 하신 게 몇 년도이신가요? 제가 인도해 온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포르쉐를 사고 싶어 했었고, 뭐 물론 신차로 사면은 차량 가격이 이 차 같은 경우도 옵션까지 쳤을 때 거의 뭐 한 1억 9천 정도 하는 차이지만, 제가 5년 전 구매해서 가져오는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이 차가 13년식인 거에 감안하면 감가도 좀 많이 되고, 차를 가져올 때는 키로수는 한 6만 키로 정도 됐었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한 7만 키로 정도를 지금 운행을 한 상태죠. 그러면은 4, 5년 정도 전에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네네. 이 차를 구매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 하필 이 포르쉐 카이엔을 구매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사실은 자연흡기 엔진을 찾고 있었어요.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타보고 싶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차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 자동차 전공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운전하던 차들 이런 거를 탔을 때 이제 뭐 8기통 차들을 많이 타봤었는데, 그때 감흥이라든지 그때 그런 감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끼고 싶어서 제가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의 차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M3도 그렇고 지금 이 차도 그렇고 미국 차들도 있고요, 머슬카들. 제가 일단은 포르쉐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SUV가 어느 정도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카이엔을 구매하게 되었죠. 제가 잘못이어서 그런데 자연흡기와 터보 엔진에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자연흡기는 일단 RPM을 끝까지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이제 막 많이 막히거나 이러면 이런 특징들을 잘 살려내서 타기는 힘들지만, 차가 없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가끔씩 이제 뭐 운전을 좀 거칠게 하고 싶거나 좀 달리고 싶을 때는 차의 엔진을 끝까지 당겨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터보 엔진과는 조금 다른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어떤 차를 탔었나요? 뭐 여러 가지 차를 탔었는데요. 제네시스 G70, BMW 5 시리즈, 예전으로 돌아가면 K5 우닝도 탔었고요. 다양한 차를 경험을 하셨네요. 네. 8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사실 신차로서 또 다른 뭐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치. 그런 거에 대한 뭐 후회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지금 딱히 후회는 없어요. 지금 뭐 이 차가 특히 자연흡기 차들이 이제 뭐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터보 차들보다 좋다고 한다면은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요. 물론 이제 뭐 BMW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M3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고장이 이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난다든지, 뭐 제가 인수를 한 후에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없었어요. 워낙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이 차 상태가, 그래서 또 구매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러면은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뭐 보험이라든지 세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인가요? 세금은 일단 뭐 5000cc 이게 4800cc 차량이기 때문에 3000cc 이상 되는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정확히 그 세금과 보험에 대해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뭐 얼마가 더 비싸다, 얼마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뭐 물론 연식도 오래돼서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더 부담이 되죠. 네, 월 지출 비용에 있어서. 이 차를 구매하셨을 때 주변 반응은 어떤 편이었나요? 일단 제일 큰 뭐 장점?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연식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느끼지를 많이 못하셔요. 이게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차량의 디자인을 보고 금방금방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차량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타보기 전까지 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오래된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신다는 점이 장점이고 모르시니까 타보고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뭐 이게 승차감이 엄청 뛰어난다든지 그런 뭐 장점이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내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여기를 봤는데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이렇게 클래식한 감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항공기 같은 이런 느낌까지 좀 받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항공기 모티브로 삼아서 디자인이 된 차량이에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시는데 그냥 모든 그 버튼들을 하나하나 그냥 다 펼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뭐 에어컨이 나오는 방향, 뭐 온도 조절하는 거, 공기 전환하는 것들, 뭐 이거는 이제 뭐 차량의 시스템들이거든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할 건지 좀 편안하게 할 건지,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을 더 끌어올려서 쓰고 배기음이 좀 더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아무튼 뭐 전반적인 요즘 나오는 차들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여기다 다 넣어놔준 거예요. 뭐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차치고는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옵션이거든요. 이 차는 어떤 옵션을? GTS라는 모델 특징이 포르쉐에서 나오는 차들의 그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더 좋은 상위 버전이 있죠. 터보라든지 터보 S라든지 더 상위 클래스의 이제 모델도 있는데 GT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의 끝바라지에 딱 나오는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 차주분께서 네, 이제 좀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PASM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파즘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르쉐의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옵션인데,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없냐, 있느냐의 차이가 가장 이 포르쉐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옵션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뭐, 열선 시트 같은 열선 거는 시트는 있는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네, 사계절이니까. 따뜻하고 할 때, 덥고 축구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실내 이 베이지 컬러 시트가 굉장히 오늘 보니까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더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 더 밝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좋죠. 네. 평상시에 언제 이 차를 운행하신 편인가요? 저는 이제 뭐 자영업을 하면서 일단은 출퇴근 시간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집에서 네, 업장까지 뭐 길어야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평소에 출퇴근할 때 원래는 많이 사용을 했고요. 거의 보통 이제 도심지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심지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 차를 많이 끌어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보다는 보통 일반 도로에서 그렇죠. 주행이 더 많으신 편이에요? 예. 그때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인가요? 연비는 보통 여기 보시면은 초기화라 거의 안 했었어가지고 지금 뭐 운행 시간이 뭐 거의 지금 339시간 정도, 거리는 9999km로 이상은 한 거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6.8km 나와 있죠. 그래서 평균 연비는 한 6.8km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거 주유를 고급 휘발유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풀탱크 기준 얼마 정도 고급유를 넣어야 되나요? 풀탱크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유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18만원 정도. 18만원이요? 네.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차량의 뭐 한 2배, 3배까지. 그러면은 이 차를 타시면서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만족을 크게 하고 타고 있어요. 차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그냥 약간 조용조용히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긴 또 가끔
가끔씩 제가 이제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차 없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즐길 때는 굉장히 좀 뭐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항상 뭐 만족은 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차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신 건가요? 하차감이요? 네. 사실 근데 하차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의 네, 네. 시선이나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를 않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러면은 약간 정말 뭐 하차감, 뭐 허세 이런 것보다도 정말 본인이 이제 차를 그렇죠. 좋아하고 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를 구매하신 걸로 조금 이해가 되고요. 네. 나중에 또 구매를 하시고 싶은 차라든지 뭐 드림카 아니면 이 다음 차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차를 뭐 평생 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차는 어떻게 어떤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면 이제 이 차를 처분을 하고 이 차도 물론 패밀리카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조금 되기 때문에 이 차를 정리하고 아마 X5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X5를 좀 타보고 싶었고 예전에 X5 모델을 타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워낙 저한테 좀 또 좋은 경험이 있어서 X5를 아마 탈 것 같아요. 이 차는 뭐 장고장이라든지 뭐 그런 유지비가 많이 드는 편? 장고장은 딱히 없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차가 엔진 오일을 많이 먹어요. 원래 이렇게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오일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기 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엔진 오일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 누유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워낙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엔진 오일을 먹는 게 있어서 요 항상 이런 식으로 오일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 레벨을 체크할 수 있는데 이 오일 레벨이 부족하다고 이제 뜨면은 항상 이 2리터씩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뭐 제가 몇 킬로에 뭐 한 번씩 넣는다 뭐 이런 거는 잘 체크는 하지 않지만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엔진 오일을 보충해주라는 표시가 있을 때마다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에 약간 엔진 오일이 몇 통씩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또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게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단점들은 만약에 이 차가 이제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다른 차들보다 일단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고 공식 센터에서 하게 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 뭐 GV80이라든지 뭐 이런 국산 차를 네. 뭐 구매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제가 GV80을 따로 타보지는 않았는데 시승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만약에 또 저한테 뭐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G70을 탔을 때 굉장히 또 만족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G70도 예.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만든 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또 들어가고 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차를 소유를 했었는데 예, GV80도 제가 탈 기회가 있다면 한번 타보고 또 마음에 든다면 당연히 구매할 아 네네 뭐 있어요. 따로 현기차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건 아닌가 보네요. 예, 저는 뭐 현기차에 대한 선입견은 따로 없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 개인의 특성들이 있고 개인의 의견들이 있는데 현기차를 싫어하고 막 현기차라고 놀리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런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차들도 많이 더 좋아지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오늘 이렇게 제가 차주분을 만나 뵀는데요. 인터뷰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만원으로 기관리 50만원으로 1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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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